자, 여기 다음 세 번째 건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앞쪽에 보이는 게 바로 영남대학교 병원입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건물은 병원을 이용하시는 차량 유입이 많다고 하면 이쪽은 영남대학교 병원역을 내려서 병원과 영남이공대학교로 도보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이쪽 길목을 이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전체적으로 골목이 여기가 상업지역인데요. 제가 이 골목을 들어오면서 느낀 게 아무래도 좀 다다닥 붙어 있으니까 좀 동네가 답답하다 느낄 수 있는데 오늘 이 건물 보고 주인 세대에 가보니까 시원하다고 느꼈습니다. 주인 세대가 정말 시원하게 잘 빠져 있고요. 바로 보이는 정면에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도 굉장히 높고 크죠. 정말 이 대지 평수 들으면 놀랄 만큼 그만큼 건물을 잘 뽑아뒀는데요. 이 건물은 현재 이제 1층에는 상가도 있고 건물 엘리베이터도 있고 주인 세대 거주할 수 있는 주인 세대까지 있는 매물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매물과 비교해서 좀 복합적으로 섞은 매물이 바로 이 매물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1층에는 여기 맨즈 헤어 남자 미용실입니다. 남자 미용실. 요즘에 바보샵이라고 하죠. 여기는 커트 단가도 꽤나 높고 그만큼 좀 프리미엄 미용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은 여기 동쪽 도로 그리고 남쪽 도로 남쪽은 6m, 동쪽은 4m 접하고 있는데 여기가 4m 골목이었지만 이제 옆쪽에 있는 건물들이 신축을 통해서 도로가 확보가 되는 바람에 이쪽 도로도 훨씬 넓게 넓은 도로를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여기 2층 투룸 구조 하나 보여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주인 세대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내부 들어왔는데 제가 한번 올라가 봤다 왔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뭐 품격이라고 할까?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이 일단은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들어서면 CCTV가 9개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고 건물 내부는 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건물이 오르락내리락 하기에는 참 편합니다. 5층 건물이라도 뭐 오르고 내리고 할 걱정이 없는 그런 엘리베이터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여기가 이제 7인승 엘리베이터, 현대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도 아주 검정색, 무거운 톤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엘리베이터 시공이 되어 있네요. 엘리베이터 타면은 정말 잡소리 찌그덕찌그덕 나는 이런 잡소리 나는 엘리베이터 많은데 엘리베이터 시공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302호 여기가 투룸인데요. 일단 이 구조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주인 세대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관 들어서면은 이렇게 신발장 벗을 수 있는 구조가 현관 구조가 되어 있고 중문이 있는 구조입니다. 임차인분들이 중문 있는 구조 아주 많이 선호를 하니까 세입자 방문하실 때 중문이 있나 없나 한번 체크리스트에 포함을 하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세탁실 바닥에도 여기도 마루를 장판을 깔아둬서 여기도 이제 쉽게 거실과 세탁 들락날락 그리기 쉽게 편하게 여기 장판도 깔아두셨고요. 빨래 건조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가스레인지 그리고 거실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쿡탑 레인지 욕실도 이제 마블 타일로 해서 아주 깔끔한 욕실을 만들어 냈고요. 이렇게 투룸 구조 요거는 월세는 한 68만원 그리고 전세는 한 1억 천에 현재 임대 중에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여기가 3층입니다. 3층에는 또 투룸 3가구와 원룸 1가구 그리고 4층도 투룸 3가구와 원룸 1가구 들어가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1층에 상가 보셨고 2층은 뭐냐? 2층은 원룸 하나와 코룸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1층부터 4층까지 임대를 세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인 세대는 바로 5층인데요. 5층 독채인데 5층뿐만 아닙니다. 복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6층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인 세대 정말 기대하셔도 좋은 매물이니 한번 주인 세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제일 2층 5층입니다. 5층은 독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주인 세대 현관문 있는 구조입니다. 현관문을 열면 이렇게
현관문 이 조명 색감과 그리고 신발장 그리고 중문 색감 모두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을 일단 딱 인상에 남겨주고 있고요. 신발 벗고 제가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가 주인실인데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물들이 좀 다다닥 붙어있어서 좀 답답하다 했었는데, 여기 주인실에 들어오니까 그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 야, 이렇게 구조도 잘 빼고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인테리어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거실 구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은 앞쪽 건물은 4층 건물이고 이쪽 건물은 5층 건물이기 때문에 전혀 가림 걱정 없습니다. 바로 앞에 앞산 보이는 남향 구조를 하고 있고요. 천장도 꽤 높게 들어 놓으셨네요. 그리고 안쪽에 주방 공간인데요. 거실과 주방 공간 사이 공간 이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빼서 집 자체가 답답함 없는 점이 좀 만족스럽습니다. 주방도 냉장고 놓으실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있고요. 오븐기 기본 옵션, 그리고 식기 세척기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한샘 싱크, 한샘 주방이 들어가 있는 주인 세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탁실 세탁기 놓고 빨래 넣을 수 있도록 건조대도 설치가 되어 있으며, 주인 세대 여기 보일러실 보시면 보일러는 여기 상향식 보일러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복층 구조이기 때문에 복층에도 난방이 전달이 되는 보일러를 시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작은 방, 여기가 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 작은 방도 전체적으로 바닥에서 천장 높이가 높아서 작은 방이 그렇게 좁거나 답답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창을 또 다 내주셨기 때문에 작은 방에서도 환기라든지 채광이라든지 그런 점들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용 화장실인데요. 공용 화장실도 샤워 부스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도기와 세면대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안방인데요. 안방에도 여기 보면 에어컨. 제가 작은 방에서 좀 빠뜨렸는데 작은 방에도 천장 에어컨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내욕실이 있는 구조이고 화장대 이렇게 있고 안쪽에도 이렇게 샤워도 간단하게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욕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방과 그리고 거실 그리고 주방 공간을 굉장히 특화해서 답답함을 최소화했고 작은 대지 평수이지만 최대한 뽑아내는 아주 멋진 주인 세대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공간은 이 공간이고 또 위에 공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대지가 놀라실 텐데 50평입니다. 50평에 지어진 주인 세대인데 정말 80평에 지어진 주인 세대 만큼 아주 사이즈가 잘 빠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층으로 올라왔는데요. 복층에는 이렇게 또 가로창을 빼두셨습니다. 가로창에 보이는 게 바로 뭡니까? 영남이공 대학, 그리고 영남대학교 병원, 바로 학교 붙어 있거든요. 건물들이 바로 복층에서 바로 보이는 구조입니다. 일단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상가 하나와 원룸 3개, 투룸 6개, 포룸 하나, 주인 세대 총 12가구입니다. 대지는 166제곱미터, 건물은 495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안산시 50.3평, 건물 150평입니다. 건축년도는 22년 10월 25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21억 9천, 대출은 8억이고요. 임대 보증금, 주인 세대까지 이제 만실로 계산을 했습니다. 6억 3천 임대 보증금이고요. 현재 인수가 7억 6천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706만원, 은행 이자 6.5% 적용했습니다. 433만원 제외하고도 273만원 수익률 4.3%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이렇게 주인 세대까지 모두 임차를 했고 만약에 주인 세대를 거주를 하신다 하셔도 인수 가격은 8억 1000에 이자 제외하고도 월 123만원 수익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자, 건물 내용은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건물 뒤편에는 영남대학교 병원 그리고 영남이공대학교 저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저 두 개가 이제 건물 임대 수요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이 뒤쪽 편으로 해서 아파트 현재 보상금이 다 나가는 입지입니다. 앞에는 지금 이제 공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건너편에는 24년 11월 준공을 앞둔 힐스테이트 건설 현장입니다. 저 아파트들이 또 다 지어지고 나면 이쪽 동네 분위기는 더욱 밝아지겠죠.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건물 준비를 해봤는데요. 세 개 다 가진 특성은 좀 다릅니다. 이 건물은 그 앞전에 1번, 2번 건물을 합쳐진 내용이기 때문에 또 준비를 해봤고요. 세뇌물 다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직접 한번 현장도 둘러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봐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뇌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